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차량 7시리즈예요. 2018년식? 8년식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2018년식 7시리즈. 2년밖에 안 됐는데 차 도장 상태가 굉장히 상당히 우울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관리가 정말 안 되셔가지고 상태가 정말 우울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택 작업을 의뢰해 주셨는데 광택을 하기 전에 도장면에 각종 이물질, 타르, 철분 등등 모든 오염물질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광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준비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자, 지금 수장님, 네. 이 차량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출고된 지 2년 됐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밑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출고된 지 2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키로수는 많이 안 탔어요. 키로수 많이 안 탔는데 워터스팟이 가장 지금 많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아, 지금 이 물때 워터스팟이 완전 쩔었네요. 꽉 쩔었어요 지금 도장면에. 스크래치는 많이 없나요? 스크래치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옆에서 지금 광택을 깔 때는 그냥 봐서는 안 보입니다. 여기에 그 스크래치 얼마인지 지금 햇빛 때문에 살짝 보이긴 해요 지금. 네, 그래요? 여기 한번 켜볼게요. 자,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스크래치들, 이런 스크래치는 이런 이제 LED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전부 다 측면들을 잡고 있습니다. 하고 클레잉을 해가지고 클레잉 쪽이 조금 있는데 스크래치가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니네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스크래치보다 문제가 이 워터스팟입니다. 워터스팟. 지금 보시는 여기 유리에도 워터스팟이 이렇게. 이런 워터스팟은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품 처리를 좀 잘못했다거나 차량을 세차할 때 약품을 좀 잘못했다거나 햇빛이 강할 때 약품 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세차하는 곳이 지하수를 썼다거나 이런 경우 같아요. 지하수 세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워터스팟과 물때가 많이 낍니다. 심각하네요. 물때 워터스팟 알록달록 얼룩무늬 같이 보이네요. 자, 지금 뒤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는 지금 광택 작업을 좀 진행했죠? 네네. 일단 본네트까지는 일단 잘 진행된 상태입니다. 본네트 한번 볼까요? 차량의 그 얼굴이죠, 얼굴. 본네트부터 지금 광택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깨끗해졌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외관을 볼 때 본네트만 깨끗해도 진짜 깨끗해 보이거든요 차가. 자, 워터스팟, 물때, 그 다음에 스크래치까지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광택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일단 차량이 입고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외부 세차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각종 타르, 철분 그런 것들을 다 전부 다 깨끗이 제거된 후에 그 다음에 차에 이제 입고해서 각종 이제 시공할 때 이렇게 묻는 부위들 커버링이 진행됩니다. 커버링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택 작업이 진행되는데 초벌, 중벌 그 다음에 마무리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싱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듀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듀얼 광택이요? 네. 듀얼 광택으로 해서 최대한 데미지를 적게 지금 큰 스크래치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세한 스크래치예요. 지금 보시면 미세한 스크래치다 보니까 최대한 데미지가 없게 이 폴리싱 작업이잖아요. 데미지가 없게끔 듀얼 폴리싱으로 해서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듀얼 폴리싱을 하게 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차량에 큰 데미지가 없게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듀얼 광택입니다. 듀얼 수성 광택.
어제 보셨다시피 이쪽에 워터스팟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다 전부 다 케어가 된 모습입니다. 번호판 있는 쪽도 워터스팟을 모두 제거했고요. 각종 타르, 오염물질, 철분, 스크래치까지 모두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 장면 알코올 탈취 후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 퓨어일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될 예정인데요. 퓨어일 같은 경우에는 두 장면에 경도가 7H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광택력, 진한 색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브리즈 코리아 퓨어일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리막 코팅이라고 하면은 스크래치가 덜 생기기 위해서 시공을 하시는데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스크래치는 열로 인해서 복원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못으로 그어가지고 뭐 이런 거를 뭐 스크래치로 복원된다는 거는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미세한 스크래치 같은 거를 이런 것들은 이제 복원이 되는 제품이죠. 지금 이렇게 시공 매뉴얼대로 버핑 타이밍을 맞춰서 시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팅 시공이 끝나고 실외로 나와서 잔사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열철 시설을 하게 될 텐데요. 열철이 경화를 하게 될 텐데요. 경화 전에 잔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브리즈 코리아에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시면 유리 전체 발수 코팅은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전면, 측면, 후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선까지 전부 다 서비스로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처리 시설을 정확히 갖추고 있고 브리즈 코리아는 이렇게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온도는 지금 이제 킨지 열처리를 킨지 한 5분도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40도죠. 제가 약 1시간 동안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열 경화를 진행할 텐데요. 1시간 반 뒤에 자동차 도장의 온도는 몇 도인지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베이스 코트 시공 후 열 경화한 지 약 1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까 자동차 열 처리하기 전에 온도는 도장 온도는 약 40도 정도 됐는데 지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약 61도 정도 나오네요. 61도, 62도. 1차 베이스 코트 시공 후 열 경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2차 탑 코트가 시공되는 게 아니라 자연 건조를 할 거예요. 하루 정도 이따가 내일 탑 코트, 2차 탑 코트가 시공될 거고요. 2차 탑 코트를 시공하게 되면은 색감은 더욱더 진해지는, 더욱더 진한 색감으로 재탄생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리즈 코리아 퓨어일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시공 후에 엄청난 광택도를 자랑합니다. 광택도 한번 보실게요. 유리 발수 코팅까지 서비스로 진행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즈 코리아 퓨어일 유리막 코팅 시공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